요즘 너무 더워요. 박하사 씨. 너무 대학생이다. 아니, 여대생인 그냥 혼자 근데 이렇게 걸어다니면 다 알아보지 않아요? 요즘 마스크 쓰니까 아, 맞아. 잘 모르죠. 잘 몰라요. 스터디 카페? 스터디 카페? 왜? 요즘 어머. 공부하시나? 이게 도서실인 독서실인 거 옛날에 치면 독서관 네. 다 이렇게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오, 시간제로 다 돈을 줄 수가 있어요. 막 룸도 있대, 룸. 개인용 텀블러 사용을 칭찬합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, 차 같은 거는 무료로 이렇게 해주고 네, 차 아. 포함. 아, 난 부지런한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인지는 몰랐네. 뭐. 이런 데서 막 대본 같은 걸 봐도 네. 더 집중 있게 볼 수 있겠다. 할 수 있어요. 한 그래요? 시간, 두 시간. 아, 진짜 드라마 대본이다. 뭐가 너무 많아. 어? 이승윤 씨 왜 했어요? 어, 제가 아는 굿즈가 있어가지고. 굿즈? 아, 미안해. 휴대폰 케이스. 아, BTS. 스트레스 아, 받으면 이렇게 아미예요, 한 번씩 아미? 예, 그냥 너무 힘들 때 보면 아, 좋더라고요. 아미, 아미. 인사하세요, 아미끼리. 아, 몰랐어요. 오, 네. 진짜요? 네. 어, 보라입니다. 어, 보라, 우리 옷에도 보라. 어. 어. 아, 진짜 뭐, 누가 쪽지 주고 갈 것 같아요. 아. 아, 이렇게도 대본 공부. 어머, 어머. 모바일로 집중이, 체크하고. 집중이 잘 되겠다. 적으면 사실. 안녕하세요. 아, 귀여워. 저는 배우 박하선 씨와 2년째 함께하고 있는 매니저 김명현입니다. 아, 귀여워. 애 등원시키고 나서 하원할 때까지 시간을 좀 쪼개서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좀 하시는 편이거든요. 저희 누나가 이제 하루를 알차게 이렇게 보내시는 편인데 엄마로서도 그렇고 이제 배우로서도 그렇고 알뜰하게 시간을 쓰시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. 나도 너 커버하기 힘들어. 국장님께 저 커버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. 아, 지금 저 공간에는 박하선 씨 혼자 사용했네요. 저기는 이렇게 조금 약간 타자 쳐도 되는 그런 좀 소리를 내도 되는 공간. 갑자기. 국장님께서 커버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.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.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야. 너도 너 커버하기 힘들어. 적으면 더 암기가 잘 되는 거. 아무래도 외워서 잘 되기도 아, 하고. 적어야 외워진 스타일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. 대본 연습을 스터디 카페에서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 우리 소리 내서 해야 되는데 소리 낼 땐 또 연습실 가고 아. 저희 회사에도 네. 극장이 있어가지고 방음이 돼요. 아. 그래서 거기서 연습을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보여주세요.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김재화 씨의 연기법이 또 연습법이 되게 화제가 맞아요, 됐잖아요. 그렇죠. 아. 네. 넌 지금 파란 옷을 입고 있어. 너는 지금 나한테 비아냥대고 있어. 아니, 넌 지금 수염이 더러워. 너는 키가 좀 작은 사람이야. 이거 아세요? 넌 나보다 더 작아. 아, 난 너보다 더 작아. 난 인정했어. 넌 눈썹 그렸다니까. 난 눈썹 그렸어. 너 그렸어. 너도 그렸어. 빈정상 한 것 같은데. 너 눈썹 그렸어. 안 그랬다니까. 선생님이! 난 일주일 전에 형처럼 싸웠어. 어떻게 해요? 저는 뭐 다 다르실 텐데 저는 약간 처음엔 감정적으로 대사를 끝까지 한번 쳐보는 거예요. 어, 막 예를 들어서 완전히 화가 나 있으면 뭔가 날 믿으라고 했잖아 이런 대사면은 뭐 보통 집에서는 날 믿으라고 했잖아 뭐 이 정도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뭐 어디 연습실 가서는 더 과장되는 더 과장되게 거예요. 날 믿으라고 했잖아!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끝까지 해놓고 어머, 줄이는 거예요. 나를 믿으라고 했잖아! 이렇게 끝까지 안 질러보면 본방 때 좀 이렇게 머뭇대요. 신인분들이 많이 그러시거든요. 이거랑 그 김지현 씨 마이즈노 합치면 싸움 나겠다. 날 믿으라고 했잖아! 넌 지금 지금이 나이스! 너는 나보다 좀 더 커! 난 좀 더! 근데 너는 못생겼어! 얼굴이 삐뚤어졌어! 난 부끄러워.